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저는 남중국해 중국만 저렇게 단단한 해상 군사 요새를 맹길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베트남도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남중국해 섬에 해상 군사 요새를 맹길고 있습니다. 저 외신 기사를 보면 베트남이 at record pace, 아주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남중국해에다가 이 해안을 준설하고 매립해 갖고 이 해상 군사 기지를 맹기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딱 6개월 동안에 672에이커, 우리로 말하면 84만 평을 해안을 매립해 갖고 저는 해상 군사 기지를 맹겼다는 겁니다. 이게 스프레드리 군도거든요. 그런데 스프레드리 군도에 베트남이 2022년에 347에이커를 매립했고요. 2023년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404에이커를 매립해갖고 땅을 매기려는데, 11월 이후에 6개월 만에 692에이커를 아주 빠른 속도로 매립해서 해상 군사기지를 매기렸다는 겁니다. 저 사진에 보시듯이 많은 외신은 그냥 뭐 남중국에 그러면 뭐 중국의 해양 군사기지가 아주 뭐 다닥다닥 있는 건지 알겠는데, 아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스프레들리 군도 하나 보면 인공섬의 규모가 불과 3년 전에는 베트남이 확보하고 있는 인공섬의 규모가 차이나의 10분의 1밖에 안 됐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빠르게 매립함으로 해서 베트남이 2360에이커, 차이나가 4650에이커하고 차이나 절반 수준을 확 육박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가 재미있는 통계를 보여주는데, 저 스프레들리 군도에서 이제 가장 큰 10대 그 인공구조물 중에서 제일 큰 게 중국이 장악하고 해상기지를 맹긴 미스치프 리프입니다. 이게 한 1500에이커 되고, 두 번째가 수비, 세 번째가 페리 크로스 리프. 이거 세 개 다 중국이 장악하고, 하여튼 중국은 큰 나라니까 큰 것만 좋아하나 봅니다. 한가 큰 거 세 개는 중국이 먹었는데, 네 번째가 바르크 캐나다 리프, 이거는 베트남이 그 장악하고 있는데 412에이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남 이트 아일랜드, 이것도 베트남. 여섯 번째 피어슨 리프, 이것도 베트남. 일곱 번째 디스커버리 그레이트 리프, 이것도 베트남.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아홉 번째는 대만하고 필리핀, 열 번째도 베트남. 이렇게 이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저거 보시면 미스치프 리프는 저거 뭐 중국이 엄청나게 매립해 갖고 저기 뭐 대규모 활주로 맹기로 뭐 엄청나게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 맹기로고, 그 다음에 수비 리프도 이제 중국이 저 보세요, 활주로 엄청나게 큰 거 맹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번에 베트남이 공들여서 매립한 데가 바크 캐나다 리프인데, 저 왼쪽 사진은 2022년 불과 2년 전의 사진인데,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매립하기 전에 슬슬 매립했나 봐요. 사진 보시면 슬슬 매립지가 늘어나는데, 지난 6개월 만에 238에이커에서 412에이커로 두 배로 땀을 확 쳤고 늘어났고, 저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길이가 4.3km가 돼 있는데, 이 인공구조물이 섬이 길이가 이렇게 되면 3000m 활주로를 맹길 수 있답니다. 중국의 미스치프 리프나 수비 리프에 맨들 식으로 이 3000m 활주로를 맹기면 뭐 중대형 폭격기가 뭐 뜨고 내리고 이 정찰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답니다. 근데 베트남이 지금 스프레드리 군도에 갖고 있는 활주로는 1300m 짜리예요. 요거는 이제 뭐 대형 전폭 폭격기가 없는 베트남 수준의 전투기는 뜨고 내릴 수 있는 건데, 이거 지금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베트남이 남중국가의 군사시설을 맹길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스프레들리 군도에 중국이 아큐파이 하고 있는 거는 7개밖에 안 돼요. 미스치프 수비 이런 건데 베트남이 아큐파이 하고 있는 건 무려 1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로 따지면 베트남의 아웃포스트도 많습니다. 아웃포스트라는 게 해상군사기지가 더 많아요. 근데 이 베트남이 여기다 그냥 매립해갖고 그냥 해상군사기지만 맹기는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라켓, 엑스트라라는 라켓 시스템을 도입해갖고 이 남중국해 5개 기지에다 배치했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제 엑스트라 라켓 시스템이 저 남중국해에 있는 7개 그 중국 해상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걸 다 타격하고
해서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삐딱하게 차이나하고 베트남하고 붙으면은 차이나도 베트남을 타격하지만 베트남도 그냥 이 중국의 공들에 맹긴 해상 군사 기지를 타격하고 뭐 비행기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CSS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아주 베트남이 아주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이렇게 이 남중국해를 매립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박 캐나다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뭐 이 옆에 있는 남이 아일랜드도 이제 매립해갖고 항구하고 선착장 저 사진을 보시면 맹들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 해안 방어 시스템 등이 일어났어요. 저기 뭐 미사일 이런 거 배치하고 그런다 봅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 리프 이것도 베트남이 장악하는 건데 이렇게 딱 보면 차이나 뭐 당신들이 남중국해 맹기러 그럼 미토 우리도 맹기겠다 식으로 베트남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리 그레이트 리프 저기도 베트남이 헬기장 맹기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차이나가 방해하지 않았나 겁니다. 저렇게 매립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베트남하고 저쪽 남중국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텐데 필리핀의 세칸 토마스 환초에 이게 필리핀이 거의 시에라 마드레호 페이선 오에다 아웃포스트를 맹길 중에 왔습니다. 저렇게 이제 필리핀 아웃포스트를 맹기니까 여기다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선에 대해서 뭐 중국 해경선이 물대포 쏘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저 사들에서 보듯이. 그런데 왜 베트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베트남 보급선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했는데 중국이 왜 가만히 있었죠? 여러분, 차이나가 동아시아 주변 국가 중에서 딱 우습게 보지 못한 나라가 두 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베트남이에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에 들어갔다가 중국의 한자 문화권에 들어갔다 빠져나온 나라는 딱 두 나라거든요. 코리아하고 베트남.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는 또 차이나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1979년에 덩샤오핑이 40만 인민해방군을 베트남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호떡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고 뭐 솔직히 말해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하고 저 사진은 얼마나 그 참 차이나제에서는 참 쪽팔리는 사진입니까? 이 포로가 된 인민해방군이 베트남 여자 전사의 그 감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필리핀 이런 나라는 뭐 그렇게 해도 베트남은 함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남중국해를 중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해양 요새화 하면은 우리가 뭐 이 에너지선 중동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위협받는다 걱정을 했는데 요번 이걸 딱 보니까 걱정의 부담이 많이 덜어듭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베트남이 강하게 나가는 한 그 중국은 완전히 남중국해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의 그 철통 같은 해엄 방어 기지에 베트남에 있는 저런 알박이 해상 요새는 중국 남중국해 어떤 해상 요새와의 아킬레스건이죠. 저 사진 보세요. 중국이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고 저렇게 뭐 수비 리프나 이렇게 이 미스치프에 맹기려는데 자세히 보시면 중국 옆에 촘촘하게 그냥 베트남 해상 군사 기지가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죠. 남중국에 대해서 제가 약간 그 사이에 가졌던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